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 이제 네. 2일차. 네, 광남이 네. 2일차인데 지금 오슬로 피싱이 지금 버니 피싱하고 그리고 오슬로 피싱하고 그리고 지금 몽크로스 세 개가 합쳐졌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우선 네. 먼저 몽크로스 부스를 네. 간단하게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네. 하는데 지금 오늘 예전에 비해서 오늘 지금 나온 제품이 거의 뽕돌이에요. 네, 뽕돌 출시가 많이 돼가지고 네. 어제 이제 들어온 제품들을 네. 새롭게 선보이려고 네. 나왔습니다. 지금 뽕돌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네, 네. 네 안녕하세요. 김우영님 안녕하세요. 네. 한번 오늘 지금 나온 김에 한번 어제는 좀 이것저것 준비하냐고 제가 라이브를 못했고 오늘 이제 토요일날 일요일날 특히 일요일날 비가 전국적으로 와서 네네. 일요일날 많이 오실 것 같아요. 네. 진짜 일요일날 많이 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몽크로스 제품 관련돼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딤플싱크라고 해가지고 골프공처럼 홈을 내가지고 조금 더 저항을 분산시키는 이런 뽕돌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네. 일단은 올해 작년에 이제 출시가 됐는데 네. 골프공 모양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뽕돌마다 구멍을 이렇게 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물에 들어갔을 때 네. 여기 구멍구멍마다 네. 물의 회전이 일으켜져가지고 와류 네. 현상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침강 속도가 일반 뽕돌보다 훨씬 빠르고 네. 그래서 물고기가 이제 파장. 네. 그래서 들어가면서 이 구멍구멍마다 물에서 이제 파장이 일어나가지고 네. 물고기 호기심도 좀 더 자극되고 침강 속도가 훨씬 빠른 네. 그런 특허로 이제 몽크로스 선보였어요. 아, 새로 나온 제품. 네. 박효준님 안녕하세요. 네, 현무님, 세나골님 다들 어서 오십시오. 네. 잠깐 바쁘기 전에 네. 네. 아마 10시 지금 이제 시작했거든요. 강남에 오픈 시작했는데 아마 잠깐 빠르게 한번 저희가 그 오슬로 피싱 부스만이라도 일단은 간단하게 한번 브리핑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딤플싱크라고 작년에 제가 처음 샘플을 받아봤을 때 뭐지? 약간 그 그냥 제 소견이가 아이디어인데 요 위에 빨간색 해서 고추장식으로 해서 네, 나오면은 처음에 딱 어떤 골프공에 어떤 기능을 넣었다고는 하는데 딸기 느낌이라서 야 빨간색으로 나오면은 그쵸, 고추장 그런 딸기 뽕돌로 하면서 한테 각인이 좀 더 빠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 아이디어도 들더라고요. 네, 모양 자체가 그러면 쭉 보면은 지금 일반적인 뽕돌인데 네. 이제 야광 아닌 거 네. 야광이 올라타는 거 싫으시다고 하시는 그렇죠. 그렇죠. 다운샷 위주로 이제 일반 네. 네, 일반 뽕돌도 출시가 되었고 네. 일반 물방울에서 이제 딤플 뽕돌로. 지금 이게 몇 호부터 나와있죠? 지금 8호부터 50호까지 저희가 준비되어 있고 8호부터 50호요? 네. 올해 첫 출시된 제품이랑 네. 물량이 이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네. 여기 강남에서만 첫 선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50호까지 다운샷부터 쭈꾸미 갑오징어 문어까지. 그러면 딤플로 해서 요즘 제일 핫한 키워드가 제주도 갑오징어도 네. 30, 40, 50까지 쓰거든요. 그렇죠. 심각할 때는 날씨가 어제 많이 사가시더라고요. 네. 제주도 가시는 분들이 그리고 여기 또 새로 나온 게 이제 한치. 네, 한치용 오므리 뽕돌. 저희가 이제 다이아로 길게 뽑아가지고 뽑았는데 그것도 그냥 뽑는 게 아니라 이제 딤플 형식으로. 그래서 오므리를 길게 뽑아서 20호, 25호, 30호. 20, 25, 30호까지. 네. 그래서 네. 이거는 지금 행사 가격으로 네, 하나당 2,000원씩. 여기 또 위아래 고리가 있어서. 네, 네. 맞아요. 고리가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시켜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한치 낚시 할 때 일본 그 오모리 전용 뽕돌이 구하기 힘들어서 막 그러는데 네, 올해는 맞아요. 그거에 맞춰서 국산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네, 하니까는 네. 그게 하나당 엄청 비쌌던 것 같아요. 하나당 뭐 4, 5천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희는 행사가 2천 원에 2천 원이요? 2천 원에 근데 물량이 많진 않아요. 아. 준비해온 게 세 박스 정도인데 네. 한 호수당 100개 정도씩만 그럼 원래 정가는 얼마예요? 원래 4천 원 4천 원인데 2천 원에? 네, 2천 원. 지금 잘못 붙였네. 아, 그리고 이번에 딤플 없이 그냥 야광 칠 안 돼 있는 거. 딤플이 없으면은 얘가 좀 더 싼 건가요? 일단 행사 가격은 저희는 전부 다 똑같이 4,000원에 드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딤플인데 야광 없이 네. 그러면 딤플이 들어간 거.
들어간 거고, 이거는 이제 기존 다이아몬드 몽크로스 거 네. 나왔던 거에서 이제 딤플 넣은 게 이것도 그저께 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직 전국에서 구매 못 하시고 여기서만 선보이는 거라 네. 그래서 오시면은 바로 만나보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새로 출시가 된 제품. 수사타님 안녕하세요. 지금 판매 중인 간지 에디션 원피스는 9:1 모델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재고 갖고 있는 모델은 9:1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혼자 사람들이 조금씩 많이 오시네요. 와서 지금 우선은 출시는 예정이긴 한데 네. 저희가 이제 폴더 개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우선 일단 야광이랑 기존 그냥 일반색 기사가 너무 많이 출시가 됐어요. 저는 차후에 점점 늘릴 예정이에요. 아. 그리고 또 올해 신제품 또 뭐 몇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네. 뭐 트플에서 바늘 달린 것도 출시될 예정이고 아 이 지금 이 쉐입에다가 바늘을 달아서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트플 같은 그런 애자 애자식으로 네. 출시가 될 예정이에요. 올해 다 만나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 자 그리고 나머지 제품들은 지금 장갑도 있고 라인도 있고 그 행사장과 좀 DC도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온라인 네. 최저 판매가가 뭐예요? 여기 강남에 지금 보시면은 뭐 모노 여기는 바닷지 플로팅 라인이고 네. 세인플 시스템 쇼크리더랑 네. 비슷한 제 쇼크리더 나일로 쇼크리더 네. 새로 출시된 쇼크리더 카본 제품들도 네. 있고 네. 카본 쇼크리더 그다음에 좀 많이 있거든요. 많이 낚시점에도 많이. 합성 20%인가요? 합성 20%거든요. 아 그럼 여기 가격이 지금 DC된 가격이 예. 근데 그래도 필요한 라인들이라든가 조금 더 20% 싸게 살 수 있으면은 네, 이 행사 오시는 분들 뭐라도 사고 싶어하는 게 사람 심리잖아요. 또 보면 싸게 네, 그런 점에서 나중에 조금이라도 한 5%만 더 빼주세요. 네. 올해 지금 오늘 어제 오늘이 진짜 빡셀 것 같은데 오늘 고생 많이 부탁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판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옆으로 또 넘어가서 한 부스거든요. 지금 이제 와인데 네. 지금 신제품 아 자주 끊겨요? 지금 나와 있는 이제 로드들이 이제 올해 신제품 로드 중에 하나인데 뭐 인터라인 때를 올해 좀 많이 생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쭈꾸미 갑오징어 지금 아 그래요? 아 요즘 끊기나 보네요. 아 지금 따로 조금 더 몽크로스에서 많이 구매하시고 그러시면은 구독자 분 중에서 조금 더 빼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혹시라도 뿜돌 같은 거 합사 라인이라든가 그 카본 모노 라인 필요하신 분들 많이 사시면은 조금 더 구독자라고 말씀하시면은 조금 더 빼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올해는 인터라인 로드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네, 쭈꾸미 갑오징어 인터라인을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 지금 카본 원단하고 가이드 수급이 많이 어려워가지고 올해 지금 3월 국제 낚시박람회 때 네, 좀 제품이 많이 나왔었는데 못 나와가지고 저도 좀 많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오슬로에서 이제 의류도 이제 시작하기 시작했는데 작년보다는 좀 많이 나왔어요. 반팔 종류도 여러 가지 컬러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긴팔. 긴팔 회색, 흰색, 뭐 반팔인데 뭐 금색 로고
우리 쪽에도 많이 신경을 올해부터 많이 쓰신다고 하니까요. 예, 이것도 한번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릴 케이스 지금 네. 이게 지금 가격이 얼마인가요 올해? 지금 10,000원. 10,000원이요? 아니 지금 할인 가격으로 할인으로요. 아 어제도 보니까 이거 네. 한 열 몇 개 사시는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네 많으시죠. 지금 그 릴은 지금 얼마죠? 300가가? 300가가 원래는 지금 또 할인해서 지금 10만원대고요. 아 할인해서 10만원? 네. 정가가 15만원인가 16만원인가 하는데 15에서 16만원 거의 한 20% 정도 DC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지금 그 오슬로 피싱의 모액이 네. 이게 지금 가격이 원래는 3,500원대 네. 네. 그런데 지금 판매 여기 행사장 가격이 행사장 지금 5개에 만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5개에 현재 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지금 또 뭐 이런 컬러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이게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지금가는 만원에 5개면 한 2,000원씩인데 이것도 한 1,500원, 1,600원 정도 DC라는 판매를 하고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은 여기서 좀 저렴하게 많이 하시는데 근데 대신 한두 개 더 드립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저희 단지 TV 구독자 분들 오시면은 네. 서비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위자드 피싱의 고고고고 가격이 오플라이 자주 쓰는데 오플라이도 나와 있고 저는 이 랩 오플라이 같은 경우는 요즘 인터넷 가격으로도 32,000원대 판매하고 있고요. 네. 지금은 5,000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오플라이가 그렇게 마진이 거의 박한 걸로 알고 있어서 낮은 편이고 그 다음에 작년에 나왔던 라이브 서치 얘기 그 다음에 우리는 모자 오슬로 피싱 모자 방수가 돼가지고 네. 이제 비싼 모자인데 지금 이것도 다 할인하니까요. 아 그래요? 아, 네, 아, 지금 아마 가격은 많이 DC된 상태라서 네, 할인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서비스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놓을게요. 네. 근데 몽크로스 쪽은 저기 합사라인하고 하시면 조금 더 예, DC를 해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예. 그다음에 지금 박 대표님이 지금 조금 바쁘신 분 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올해 그 저기 올해 박람회 나오면서 신제품들이 많이 못 나와서 많이 지금 뭐 어차피 저희가 생산은 소재 생산을 한국에서 하지만 예. 기타 파츠들은 국내랑 중국에서 함께 하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에 올림픽이 있다 보니까 그게 끝나고 나서 공장 가동이 그 후에도 아직 안 되고 있어서 뭐 박람회 시작하니까 이제 물건이 슬슬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신제품을 못 만들었죠. 그리고 올해 핫 키워드가 지금 제주 갑오징어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진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제부터 진짜 다 제주 갑오징어 그 얘기를 하시는데 올해 그 기획도 있잖아요. 제주 갑오징어는 지금도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네. 이게 어떤 아. 갑이라는 낚싯대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서해 제주도를 들어가 보니 네. 뭐 아시다시피 70m에서 80m 후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비 때 또 얘는 이제 서해용 가비. 네. 얘는 제주용 가비 때를 이제 따로 이제 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박람회 때 보여드리고 예약 판매를 지금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힘새는 뭐 완벽하게 제주 가비 액션을 만든 거기 때문에 네. 간단하게 어느 정도 액션이라고 표현을 하자면 저희 거 카보니아 D1 다운샷 같은 느낌의 앞에 팁이 이제 그 티탄 솔리드가 달렸다는 거죠. 그래서 티탄 솔리드의 아마 허리 같은 거는 이제 다운샷 같은 느낌을 받는 네. 그런 낚싯대를 제주도 가비대를 만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같은 생각이지만은 아예 제주도 장르가 내년에는 더 크게 활성화돼서 제주도권 갑오징어 장르를 아예 그냥 그쪽에 관련된 그런 로드들을 많이 개발할 생각이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어차피 장르 자체가 그냥 아예 제주도라는 게 이제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액션 자체도 아예 다르고 낚싯대도 아예 다르고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서해권 낚싯대로는 아마 제주에서는 많이 하기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뽕돌 쓰는 뭐 호스부터 이미 다르게 시작되니까는 수심 깊이도 그렇고. 뭐 신제품을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네, 간단하게. 지금 뭐 저희가 이제 좀 신기한 것들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타 유튜버님이랑 방송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인터라인 쭈꾸미 때를 저희가 제품을 만들었어요. 네. 이거는 이제 뭐 프로토 컨셉토 타입이라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도장을 하지 않고 나왔는데 이제 가이드물이나 낚싯대가 부러지는 거를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 것 때문에 AS 때문에 제조사랑 소비자는 많이 티격태격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좀 싫으신 분들이나 좀 편하게 낚시를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인터라인 쭈꾸미대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저희가 인터라인 쭈꾸미대를 만들다 보니까 외수질이나 다운샷이나 참돔이나 한치용으로 만들어 달라는 소비자들 니즈가 원체 많아서 네. 저희가 4월달 중순 정도면은 그게 다 나올 것 같아요. 개발은 이미 거의 끝난 상태고 지금은 일부러 쭈꾸미대만 보여드리고 쭈꾸미대만 가지고 나온 상태고 그다음에 얘네들의 특징은 갑오징어 낚싯대가 아니면 쭈꾸미 낚싯대는 가이드물이었을 때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액션이 만약에 이만큼이 메탈 팁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 여기 액션으로 액션을 다 보여주고 나서 허리가 강한 상태에서 후킹을 하는 그런 그 설계와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네. 인터라인은 아예 다른 게 제품을 꼈을 때 보통은 허리가 팁에서 약간 밑에서 허리가 받쳐줘서 힘줘서 후킹이 돼야 되잖아요. 네. 인터라인 때 허리는 손잡이 바로 앞에 부분이 허리가 돼요. 그래서 액션을 받는 방법도 다르고 입질을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고 감도가 오는 것도 다 달라요. 아예 인터라인 자체는 라인에서 감도가 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힘새가 밑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라인 때의 특징은 부러지는 거를 두려워하시니까 이게 아마 잘 보이실 거예요. 인터라인의 특징은 이런 식으로 해서 낚싯대가 붙어요. 그래서 보통 메탈 팁 하시는 분들이 메탈 팁 휘어서 많이 복원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네. 근데 인터라인 때 특징은 허리 자체가 많이 밑에 내려왔기 때문에 네. 초리로 충분한 무게와 액션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혀도 부러지지 않는다. 네, 그런 장점이 있죠. 이것도 인터라인이라든가 새로운 로드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재밌는 아이템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인터라인이 참 편하고 네. 다루기도 쉽고 관리도 쉬운 낚시 장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예 전 라인업을 다 만드는 거거든요. 네. 이번에 갈치대도 인터라인대로 나왔고 그 다음에 쭈꾸미대도 나왔고 4월달에는 이제 다운샷부터 아마 그 많이 하는 장르 쪽은 아마 다 개발이 돼서 나올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장점이라고 하면은 손잡이대 한 개만 있으면 초리대만 구매하시면 돼요. 초리대만 구매하면 되시기 때문에 초리대도 그렇게 크게 비싼 금액이 아닌 아마 한 5-6만원 선에서 추가만 하시면 돼서 이제 낚싯대 손잡이대 하나 갖다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조금 수급이 늦어져서 아쉽기는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도 많이 아쉬울 텐데 그래도 아직 시즌까지는 남아 있으니까는 그때까지는 하나하나 광어 다운샷부터 쭈꾸미 때까지 하나씩 나오면은 여러분들한테 다시 또 올해도 큰 사랑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어저께 또 후지사에서 와서 갔었는데 간지님께서 지금 준비하시는 게 좀 있잖아요. 근데 가이드 납기가 한 달 땡겨줬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4월 달에 저희가 원래는 한 300세트 정도 준비를 했잖아요. 네. 4월 달에 500세트가 들어오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그렇게 크게 이제 물류 쪽이나 물량 쪽은 이렇게 차질이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좀 한시름 놓은 것 같아요. 저희가 기존에 이제 국산 SRC 가이드를 많이 썼는데 참 그 소비자 니즈 중에 아 후지 가이드 썼으면 참 더 좋았을 테라는 그런 얘기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원래 대표님도 그렇지만은 그렇게 일산 가이드를 최대한 안 쓰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니즈가 있어서 조금 더 저희가 후지 가이드 중에 등급이 좀 괜찮은 등급으로 해서 좀 더 다른 로드를 또 이게 뭐 아시다시피 아실 분들은 아시고 모르실 분들은 모르시겠지만은 솔직히 저희가 뭐 후지 티탄으로 가지 않는 이상 저희가 후지 가이드를 쓰면은 솔직히 제조사가 이익률 마진이 더 높아져요. 네.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후지로 가는 거긴 하지만 원래 저희가 썼던 가이드가 후지보다 조금 더 비쌌어요. 네. 근데 뭐 이번에 뭐 아무 12월 달에 원가 인상이 되었지만 그래도 저희가 더 마진율이 더 높아진 거죠. 후지 가이드를 쓰면서. 근데 뭐 소비자분들께서 이제 뭐 그게 만족을 더 하신다면은 네. 그냥 저도 이제 후지 가이드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이제 후지 가이드로 가는 거죠. 그리고 올해 그 광화동샷 대회 예. 그거 팜플렛이 걸려있는 게 뒤쪽으로 가시면 네. 다 있어요. 그것만 마지막으로 설명 한 번만. 대표님 여기 뒤쪽으로 가시는 게 낫지 않나요? 아 그래요? 뒤에, 이거 봐도 되겠다. 저희가 지금 원래 광화다운샷 때는 처음 하는 거고 쭈꾸미 대회는 이제 올해가 3회차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올해 광화다운샷 대회는 상금부터 말씀드리면은 뭐 500인데 이제 저희가 현금으로 드리지 않고 아마 순금으로 된 괴로 드릴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뭐 500, 200, 100 여성부 1등은 또 100만 원 따로 추가로 지급을 하고. 네. 그다음에 참가는 저희가 600명 이상의 지금 참가를 할 수 있게. 그렇죠. 예, 지금 참가인은 모집을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100명 미만으로 남았을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아직까지도 자리는 조금 있으니까 참가하실 분들은 그냥 참가 그 어부질이라는 안드로이드 어플 앱을 다운 받으셔서 예. 그렇게 해서 참가 신청을 하시면 되고 혹이나 저희가 맨 처음에 시스템을 랜덤 배정을 하려다가 예. 랜덤 배정을 하니까 조금 불만이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일단은 참가 신청을 하시고 나서 배를 바꾸고 싶으면 어플에 여유 자리를 확인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아 그렇죠. 예, 그 배를 확인하시고 저희 어부질이나 아니면 오슬로로 전화를 주시면 예. 배정을 다 바꿔드리니까 그냥 편하게 참가 신청하시고 뭐 배 지정까지 하시고 참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연락이 많이 왔던 것 중에 오슬로 낚싯대, 몽크로스 낚싯대, 몽크로스 채비, 몽크로스 뽕돌만 예. 사용, 그러니까 다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그 넷 중에서 아무거나 한 개만 뭐 그렇죠. 사용하시고 예, 참가를 하셔도 되고 참가자 전원에게는 당일 대회 당일날 몽크로스 채비 한 세트씩은 다 지급이 돼요. 예. 그러니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시니까 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규정이 전부 처음보다는 많이 완화돼서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뽕돌이라든가 아니면 채비를 사용해서 예. 그렇게 사용하시면 누구든 이제 참여 가능하시니까는. 지금 현재 한 100명 정도 남은 것 같거든요. 100명 미만으로. 그러니까 그 어부질이 어플을 이용해서 신청하시면은 예, 지금도 참여 가능하니까는 예, 언제든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대표님 뭐 마지막으로 뭐 하시는 말씀 있어요? 저희가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솔직히 좀 급성장을 많이 한 브랜드가 됐잖아요.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더 이상은 박람회 말고는 세일도 없고 12월에 항상 진행하는 럭키박스 말고는 더 이상의 할인은 없어요.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시는데 네이버에서도 이제 저희는 이제 할인을 이제 일체 없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서비스는 드리지만 금액적인 할인은 없기 때문에 이 기회에 좀 많은 구매 좀 부탁드리고 10주년 모델 물어보시는데 10주년 모델을 솔직하게 개발을 했었는데 저희가 그렇죠. 안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카본 수급 자체가 멈췄어요. 저희도 지금 아예 카본이 들어오지를 않고 저희가 개발하려고 하는 카본 자체가 정말 하이 카본들인데 그런 카본은 앞으로 지금까지 언제 들어올지 계획이 안 잡혔어요. 그래서 개발은 끝났는데 더 이상 생산이 지금 안 돼 있는 실정이고 아시다시피 지금 간지 에디션 모델도 기존에 생산돼 있던 소재로는 지금 생산이 가능한데
앞으로 4월에서 5월까지는 생산이 안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10주년은 지금 멈춘 거고, 일단은 토르자이트 자체가 납기가 9개월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토르자이트가 코로나 전에 45일이었는데 네. 코로나 후에 두 달이 됐고, 작년에는 4개월 정도였어요. 근데 작년 말쯤에 6개월 연락이 왔는데 발주를 넣었더니 9개월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올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카본도 안 되고 가이드도 안 되기 때문에 준비는 할 건데 아마 올해는 결국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그래도 10주년 모델이 아니더라도 그 전에부터 뭐 간지에디션 시리즈라든가 그 소니즈 제품이라든가 또 개발하고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으니까는 예. 거기에서도 또 신제품들이 많이 나오니까는 그것도 그걸로 어느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10주년 모델부터 다 같이 공동 개발을 하고 있던 거라서 예. 그게 뭐 솔직히 뭐 옵션이 조금 더 들어가서 10주년 모델이었는데 아마도 어떻게든지 저는 올해 어떻게 단 몇 대라도 생산을 하긴 할 거거든요. 네. 일단은 지금은 원래는 박람회 때 나오려고 했었잖아요, 10주년 모델이. 네. 근데 결국은 뭐 카본 수급이 아예 되지가 않으니까 네. 더 한번 기다려보는 거죠. 여기 스르님이라는 분이 박람회 직접 가지는 못했는데 전화라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한가요? 아, 예, 가능합니다. 그 오슬로 전화번호가 070에 769-8558번인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네. 전화 주시면은 저희 그 AS 담당님이 전화를 받으실 거예요. 연락하시고 박람회 가격으로 구매하시면 저희가 월요일날 발송을 다 해드립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뻔히 피싱이야. 우리 향나인 누나 지금 마지막 저희 부스가 총 3개가 합쳐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우리 또 뻔히 피싱 또 향나인 누나 부스 또 촬영 한번 하려고 하는데 지금 모자랑 구명 조끼 있다고 먼저 보이는데 가격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인사를 못했는데요. 아, 그래. 안녕하세요. 아. 모자하고 네. 그 구명 조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실린더 온스가 있잖아요. 거의 한 2.2로 되어 있어요. 통이. 네. 근데 요거는 제가 따로 개발을 해서 3.3까지. 왜 그렇게 해놨느냐면 우리가 물에 빠지면 네. 자기 본인 몸무게보다 옷 같은 것 때문에 두 배로 막 무거워지잖아요. 네. 근데 2.2온스는 한 90kg까지 버티는 힘이 있는데 네. 3.3으로 해놓은 거는 150kg까지 버텨요. 그래서 좀 그거 몸무게 수를 늘려놓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명조끼를 하면 좀 짧아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요거를 7cm를 늘려놨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코팅을 6번 했어요. 아, 그래요? 바깥에. 코팅을 6번 해놓고 이거 인증을 이렇게 인증 받은 걸 아예 수로 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처음으로 한 거여서 그러니까 8,000원입니다. 계산 뭐 이렇게 막 돈을 많이 안 붙이고 그냥 들어온 가격에서 네. 세금에 그냥 한 만 원, 2만 원 정도만 129,000원 밖에 안 받아요. 요거 똑같은 거 같은 재질로 지금 다 28만 원 정도 받으실 네, 맞아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팀을 위해서 만들었다가 사람들이 너무 좋다고 해서 네. 이거 좀 제일 중요한 게 구명조끼니까 그렇죠. 네. 일단은 이제 향나인 누나가 이제 야마시타 또 제주도가 제일 핫하다 보니까는 올해 이제 제주도에 계속 오래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뭐 추천드릴 만한 컬러 상황별로 보통 애기들은 제가 어떻게 추천을 해줘서가 아니라 본인들의 마음의 안정에 색이 있어요. 그렇죠. 그 마음의 안정에 색이 있는데 원래는 기본적으로 웜도 그렇고 이 컬러도 그렇고 스펙트럼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스펙트럼이 빨주노초 파남보잖아. 네. 그러면 초록색은 안정적이어서 아무 때나 써도 되고 파남보가 깊은 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 삼봉애기도 보라색을 쓰시고 야마시타 애기를 하셔도 보라색을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낚시는 과학인데 네. 그 생각은 안 하시고 남들이 쓰니까 막 이렇게 쓰시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호가 원리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그 색깔을 내 마음에 안정된 색을 찾으면서 유동
손에 대한 유동을 잘하면 더 잘 낚으신다고 생각하시거든요. 네. 근데 저는 제 마음의 안정색은 이 아이와 이 아이. 많이 낚았던 애가 이거 두 개예요. 제주도에서. 그러니까 전혀 다른 분하고 색이 틀리죠? 네. 마음의 보라색 많이 쓰시는데 이 색깔은 저도 근데 이게 제일 밝은 야광인데요. 네. 제가 그 부산 야마시타 대표님이 네. 뭘로 낚았어요? 이러길래 했더니 대표님도 이걸로 엄청 낚으셔갖고 저한테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신제품. 아 신제품이 지금 원래 5월에 나와요. 5월에 나오고 작년에 그래도 나와 있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가 다른 거냐면 썼던 퍼플 있죠. 이 퍼플과 차이가 얘네는 자개 모양을 해놨어요. 신제품들은 자개 그런 점이 조금 다른데 플래싱 격자가 더 크네요. 네네네. 네. 완전 다르죠. 레이저 얘기로 따지면은 네, 많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죠. 네, 난방사가 더 심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새로 나온 이것도 지금 뭐 물건이 빠집니다. 나 여기 있는 줄 알고 왔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현재 여기서 그러니까 시중보다 개당 한 500원 정도 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또 구하기 힘든 컬러도 있고 신제품도 있다 보니까는 네. 오늘 부스 중에서 제가 볼 때 제일 바쁜 것 같아요. 누나가 바빠도 네. 그래도 하니까 그다음 이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지금 1 플러스 1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가고 싶은 거 이렇게 뭐 60g 조금 만 원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와서 가져가시. 아, 그 저도 어제 좀 신었어요. 10개 한 팩인데 아 이렇게 네, 이렇게 한 팩인데 이게 현재 이렇게. 슬리퍼에 이제 구멍에다 이렇게 끼우는 식이거든요. 아예 원래 제품이 원래 크록스 제품들인데 참돔 아 그리고 또 좌석으로 또 모자에도 이렇게 붙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재밌는 여성은 그런 게 되게 아기자기하고 좋은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로드도 있는데 같은 경우에 지금 길이는 것보다 조금 짧게 되어 있는데 좋은 이점들이 몇 가지가 또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현재 밑에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가만히 있는데 카본에 풀 티탄을 전체가 마른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풀 티탄으로 돼서 이게 용도가 아마 저 유튜브를 혹시 보셨으면 몰라요. 제가 제주도 갑오징어를 계속 이걸로 했어요. 이걸로 계속 했는데 저는 사실 참돔을 이걸로 안 해봤는데 요번 돌아오는 방송에 저희 팀 친구들이 이걸로 참돔을 했어요. 이걸로 10마리씩 막 올리는 게 아마 요번 돌아오는 방송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참돔까지 힘을 좀 많이 받쳐놔서 풀티탄으로 돼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 감각이 빨리 와요. 혹시 잠깐 물어보셨는데 팀런애기도 오늘 있나요? 팀런애기는 찾으시는 분이 많지 않으셔서 저희 사무실에 따로 사무실에 오늘 지금은 가지고 나오지 않았어요. 네. 지금 로드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되는데 가격은 네. 쭈꾸미 전용 때 99,000원이고요. 얘는 풀 티탄인데 19만원 지금 현재 팔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한정으로 100대만 있어요. 지금 가운데 거는 좀 길이가 좀 긴데 얘는 삼동 전용 가격은 18만원인데 여기 현장에서는 한 16만원 정도. 여기 얘는 이제 통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좋아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됐고 아무튼 지금 이제 사람들 뭐 붐비기 시작하는데 네, 오늘 하루 또 고생하시고 영상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볍게 지금 슬럼피쉬 문프로스부터 해가지고 예, 야마시타 향라니누아까지 스텝을 계시는 지금 뭐 다른 쪽도 그렇고 신제품들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못했어요. 예. 그리고 부스도 큰 회사들은 많이 안 나와서 부스가 한 3분의 2만 정도 다 차고 나머지 빈 공간들도 많아가지고 낚시랑 보트랑 같이 해서 지금 꾸며졌는데 이게 오시면 그래도 기존에 못 나왔던 큰 회사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도 볼만한 거리는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뭐 라인 가격과 이게 20% 정도 3만 가격으로 이렇게 라인이 300m 짜리는 좀 가격이 나가고 정도로 후반부터 한 4만 원 후반까지 이렇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시면은 매장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는 좀 더 저렴. 둘러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아연 아빠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이쪽 주변에 뭐 아이스쿨러, 사파 피싱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는 아마 일요일날 비 소식 생각보다 좀 방송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아쉽긴 한데 그래도 오늘 오시면은 그래도 제가 많이 인사드리고 예, 그래도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또 좀 많이 설명해 드리고 뭐 많이 구매하시면은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노블님이 도요 브랜드도 있나요? 아, 아쉽게도 도요는 없어요. 아니, 도요는 없고 라팔라 들어왔고 그 다음에 다이와도 다시 들어왔고 JS 컴퍼니는 못 들어왔고요. 그나마 다른 예, 시마노도 올해는 안 들어왔고 그래서 좀 많이 아쉽긴 한데 예, 그래도 천천히 둘러보시면은 예, 좀 그래도 괜찮은 제품들이 종종 있어가지고 예, 그래도 올해 작년보다는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와주시고 그리고 또 저희 오슬로 부스도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손님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는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시 또 라이브를 킬 수 있으면은 다른 부스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40분 동안 방송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시 또 킬 수 있으면 다시 또 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